놀이터에서 했지. 어? 놀이터? 놀이터? 야, 놀이터는 필수한 데야? 저 필수한데라고. 대부분 다 놀이터에서 많이 해. 아니, 형, 그게 몇 살 때예요, 그러면? 나 고3 때인가? 오! 딱 맞추셨어. 아, 이거 재밌다. 여자친구 이제 역에 데려다 주면서 가는 길에 놀이터가 있었어. 역. 가서 놀이터에서 시소에 앉아서 했나? 시소? 시소 어떻게 하지? 시소에서 뭐 한쪽이 이렇게 내려 있잖아. 그럼 이제 내려는 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갖고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했어? 진짜 너무 궁금해.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? 안 나지. 형 뭐라고 얘기했어? 근데 키스할 때 얘기 안 해. 분위기로 가지. 그러면서 아니, 자꾸 얼굴이 가까워지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어떻게 야 우리 키스할래 이러냐? 뭐라 그래? 왜 그래도 되잖아. 한 느낌이. 그냥 느낌 해도 되는 느낌. 아 괜찮아라는 느낌이 서로 딱 통했을 때 하는 거지. 야 저기 나 아홉 명 나이 합치면 한 400살 될 텐데. 야 첫 키스 얘기하면서 저렇게 그러게요. 흥미진진하게 됐네요. 네. 너는 어떻게 되니? 얘 군인 얘기 들어보자. 박군 첫 키스. 얘도 순진했잖아 야, 나름. 야, 아 박군. 저런 애들이 붙은방에 먼저 올라와. 박군 첫 키스. 박군 첫 키스. 몇 살 때 몇 살 때? 고1 때 저도 형 놀이터. 저거 봐 저거 봐. 고1 때? 고1 때 놀이터. 고1 때 놀이터에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했어? 연상 연하 동갑? 한 살 어렸습니다. 야 중학교면 너 그 저 아르바이트하고 그럴 때 아니야? 중국집에서? 맞아 아르바이트 마치고. 야 아르바이트하고 밥도 뽀뽀도 시간 많이 늦었었는데 마치고 그 막차 타기 전에 잠깐 한 20분 시간 있어가지고 20분이나 있다고? 야 그 우리 착한 박군 하던 그 이모들은 모르겠네. 잠깐